소심하게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뭐 밖 안에 들어오지 그냥 거다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가서 싹 버렸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아, 비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선생님. 그렇지. 그리고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선생님 꼽아주시는 2022년 또 대박나는 날이 다는 몇 살일까요? 대박나는 띠보다는 좀 좋았으면 하는 이민년, 해운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59을 제가 뽑았어요. 59세분들? 네, 59. 내년에 59에 이제 들어오는 삼재지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수가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. 근데 좋은 띠를 왜 골랐냐? 좋아지라고. 근데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지. 근데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정월달 고비 잘 넘기시고 10월달 고비 잘 넘기셔. 올해 아홉수랑 삼재가 같이 들어오잖아요. 그럴 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? 그치. 삼재는 피해갈 수도 없고 아홉수도 그러더라고. 보면은 그 코에 걸리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만신들이 좀 많은 데가 있으면 정월에 이제 홍수매기 같은 거라도 해서 비방이라도 써서 가했으면 좋겠어. 근데 이제 시운아오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뜻밖의 문서를 갖게 될 거고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게 도움의 손길이 많을 거야. 그래서 내가 좋은 운서라도 뽑은 거고 금전 쪽으로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운아오베를 뽑은 거야.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. 그럼 이 나이 때 좀 삼재 같이 들어오고 아홉잖아요. 그러면 이것만큼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? 음식. 오.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말고,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이 사람들이 시운아홉에 체기가 조금 있다 그러면 조금 병원에 가서 이게 체기가 조금 심해질 경우들 있잖아.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데 막 좀 안 내려갈 때 있잖아. 그럴 때는 꼭 병원 방문해서 음식 같은 걸로 탈을 잡아서 음식에 조금 이런 우리가 말하는 주당 객사 이런 게 있고 비쳐 보이거든. 올해 그래도 3년 세월 동안은 좀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, 상가집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고시래, 옛날에 말로 고시래라고 하지. 그러니까 고시래 이렇게 남들 보는 데서 막 고시래 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뭐 먹기 전에 떨어뜨리기라도 해. 그냥 흘린 것처럼. 그래서 버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액맥일 수도 있으니까는. 이 시운아홉에 이분들은 이제 제사 지내실까 차례 지내고 이러실 때 바깥에다가 조금 음식들 뭐 밥도 옛날에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잖아. 조금씩 고시래 같은 식으로 해놓으시잖아요. 그거를 좀 푸짐하게 해놔오르는. 음식물 쓰레기 뭐 밖 안에 들어오지 그냥 거다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다가 싹 버렸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비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선생님. 그렇지.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떠오르는 비방인데, 소금을 종이컵에다가 한 컵 해놔요. 한 컵에다 반 컵 해놔도 돼. 그래서 자기 나이 쉬운 아홉 개만큼 쌀을 해서 그 소금에다가 같이 놔. 그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해운년에 액땜은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. 그리고 이 쉬운 아홉에 되시는 분들은 꿈에서 제사밥에 숟가락 꽂는 꿈을 꾼다 그러면은 바로 연락해야 돼. 그리고 저희 수명당 이제 실시간 그거 소통하니까는 그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깐부 되면 또 내가 연락 공수 때려주지 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